내가 다 지킬 거야. 그리고 여기 사라진 너한테 다 말해줄 거야. 내가 미친 여자라고 할지도 몰라. 지금도 제대로 미쳤으니까 맞는 말이지. 봐봐, 딱 미친 여자 같지? 그래, 절대로 제정신으로는 안 보여. 해조도시에 다녀왔어. 거기에 이게 있더라. 그 물에 들어갔다 온 거야? 미쳤구나, 길따라.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잠을 수. 이게 뭐야? 더럽고 냄새나고. 기적 때문에 네가 기억을 잃어도 내가 깰 거야. 내가 널 꼭 찾고 안 놓을 거야. 내가 깰 거야. 내가 안 놓을 거야. 케이케이제이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솔직하게 대답해. 잘 모르겠어.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은 안 돼. 확실하게 털어놔. 기억이 없을 날을 위해 애정행각 일지를 작성해 두자는 데 협조 요망. 극장. 극장에 왔을 땐 뭔가 필이 왔었어. 그때부터 좋았으면서 내숭을 떨었다? 아, 그땐 껍데기에 착각한 걸로 생각했지 내용물에 빠진 거라고 생각 못했지. 그럼 각성의 단계는 언제야? 공원. 그때 내가 더 이상 은재 씨를 기다리지 않고 널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앉아서 우는 거 봤어. 정말? 나 때문에 우는 거 알았으면 그 뒤로 안 울겠을 텐데. 그 다음부턴 정신 없었어. 점점 도는 거 같았어. 그래서 다림질에 바느질로 버텼지? 안 넘어가는 연료하려고? 야, 기억이 없어지는 건 넌데 네가 어땠는지 강경준의 애정일지를 작성해야지. 아 참, 내가 좋았던 걸 쓰면 다 속 터지는 얘기뿐이야. 아름답지가 뭐대. 내가 처음에 좋다고 했을 때 나 피똥이라고 내쳤잖아. 그런 거 쓰면 열만 받는다니까. 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지. 왜 좀 더 빨리 용기 내서 널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랬으면 더 많이 예쁜 걸 해줬을 텐데. 지금부터 잘해. 다 깨알같이 적어둘 테니까. 아까의 충격적인 무대는 반드시 적어두겠어. 이뻐 죽겠지? 아니, 그냥 그런데? 거짓말, 눈에 하트 뿅뿅 대고. 경준아. 길따라 만나기 되게 힘드네. 좀만 기다려. 1시 넘으면 탈출해서 나갈게. 그럴 거였어? 아, 그럼 기다릴 걸 그랬네. 너 어딘데? 우리 집 앞? 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왜 왔겠어? 길따라 집에 나무 보러 왔겠어? 나 부모님 아직 안 주무셔. 못 내려가. 뛰어내려. 뭐? 안 높아. 받아줄게.
나 무거워. 안 돼. 에이, 내려 내려. 커먼 커먼. 10시 10분으로 받아줄게. 잠깐만. 아씨, 올 거면 미리 얘기 좀 하고 오지. 뭐해? 엄마. 확 뛰어내리게?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뭐 좋은 꼴 보겠냐. 네가 그날 KKJ인가 뭔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서서방은 울라고 그러더라. 너 미쳤어도 곱게 미치랬다. 미적미적하면서 서서방 두고 다시 돌아갈 자리 남겨서 어장 관리하면 내가 너 거기서 민다. 못난 생각하지 마. 내 어장에 딱 한 마리 있는 물고기가 저기 있는데 거길 못 들어가게 하네. 물고기 말라 죽겠네. 그래서 신호도 없이 뛰어내렸대. 물고기 말라 죽을까 봐 물 주러 왔지. 이거 고쳤어. 어? 나도 이거 내놓으라고 하려고 온 건데. 그랬어? 다 채워두니까 좋아? 응. 내 거라고 채워줬으니까 도장. 아, 엄마가 나 다시 찾을 수도 있겠다. 먼저 들어가 볼게. 아니, 물을 주려면 확 퍼부어주든가. 딸랑 한 방울. 아, 잠은 다 잤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다시 날 보는 순간 확 돌아오는 기적이. 팡 펼쳐졌으면 좋겠다. 내가 길다란 앞에 알짱거리러 오면 길다란이 먼저 날 잡아. 내가 다시 길다란 앞에 나타나면 심술 부리고 틱틱거려도 참고 놓지 마. 그래. 기억 못하고 있을 나한테 지금 마음 그대로 말해줘.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시간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 잘 봐.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말하면 그 순간 강경주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최면에 걸린 거다. 그래. 이제 가야 되지?
여기서 인사해야겠다. 잘 가. 갈게. 이런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 정말 말이 안 돼. 이 말은 안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겁이 나. 깃다란 널 사랑해서 사랑해. 나가서면 멀어질까 말도 못해 바보처럼 널 생각하면 아린 마음에 한숨만 나와 실없이 웃다 울어 너 때문에 아파 두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둘 다 사고 난 이후에 기억은 없어요. 경준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전 경준이랑 약속한 대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약속한 대로 계속 기억할 거야. 많이 호전됐고 퇴원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됐다. 음악 재생. 아. 어쩌면 어떡해. 예전에 다니던 학교 들렀다 온다고 했어요. 그럼 반찬이랑 만두 좀 싸나요? 안 그래도 싸놨어요. 그 누나 줄 거냐? 이건 마리한테 보낼 거예요. 또? 그 정성으로 싸서 보내면 마리가 먹기는 한데? 갔다 올게요. 일충식 오랜만이다. 마리야. 네가 매주 보내는 만두 우리 집 애슐리가 좋아해. 애슐리가 누군데? 우리 집 개. 아, 너한테 소중한 개가 좋아한다니 다행이다. 한국엔 어쩐 일이야? 나 상 타러 왔어. 무슨 상? 서울 국제 사진전에서 상 받게 됐어. 이야. 너 강경준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 하던 실력으로 포토그래프 되는 거야? 응. 마리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 오늘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 진짜?
찍을게. 하나, 둘, 셋. 어때? 바쁘지 않아. 잘 간직할게. 내 만두, 그러니까 애슐리가 먹다 남긴 거 너도 먹어봤어? 응. 몇 점이나 돼? 응? 만두 맛! 아니, 만두 맛이 몇 점이나 되냐고. 그냥 만두 맛만 말하는 거면 1점? 드디어 1점이다! 1점 가지고 오버하긴.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낸다. 2점 될 그날을 위해. 애슐리 개돼지 되겠네. 개돼지가 뭐냐?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전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그대로네요. 아까 같은 형도 여기서 살았다고 했었는데? 형? 옛날에 여기서 혼자 살았었대. 생일이랍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난 멋진 날 6월 24일이 생일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요. 경준아, 생일 축하해. 저는 다음 달에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미뤄두고 못해줬던 컴백 인사를 해주러 갈 겁니다. 만나면 그 사람은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얘기해 줄 거예요. 10시 20분. 지금 시간 10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다란! 내가 길다란 앞에 알짱거리러 오면 그땐 길다란이 먼저 날 잡아. 안녕, 강경주. 길티처, 오랜만이야. 난 그냥 궁금해서 보러 온 거야. 알짱거리러 온 거 다 알아. 오바 쩐다. 아, 왜 이렇게 딱 붙어? 다시 내가 길타란 앞에 나타나면 심술 부리고 틱틱거려도 참고 놓지 마. 기억이 없을지도 모를 나한테 지금 마음 그대로 말해줘.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거야.
사랑해. 그 순간 내 마음은 지금만큼 한 번에 커질 거야. 기적처럼.